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곧 봄바람이 불어오는 봄이 옵니다. 그러나 올해는 봄을 맞는 설렘은커녕 후보 시절부터 전쟁을 이야기하던 대통령이라는 자가 검찰 독재에 고속도로 국정농단에 굴욕 외교로 일을 삼고 결국 일본 핵폐수 투기 허용하고 이태원 참사 특검 거부에 조작덩어리 김건희 특검 거부 등 그동안 우리 국민들에게만 박정란 이 부부 때문에 기가 막히고 참담한 심정을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이제까지 벌인 만행들을 뛰어넘는 역대급의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일들인 곳곳에서 전쟁 연습 좌행하는 기사들이 자고 나면 눈만 뜨면 들려옵니다. 정말 전쟁을 하고야 말겠다는 것인가요? 실제로 전쟁 위기설이 떠돌던 나라들은 현재 전쟁의 한복판에서 비참한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 극악무도한 패륜 정권 윤석열의 계략에 의해 절체절명의 전쟁의 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미친 줄줄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전쟁을 막고 이 땅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민족위원회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구산화는 그 앞장에서 열심히 활동해온 젊고 평화의 가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구산화는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 출사표를 던집니다. 구산화는 이번 총선의 단 하나의 관역이고 가장 정당한 구호이며 가장 합리적인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했고 22대 국회에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은 바로 윤석열 탄핵 국회가 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용산에서부터 윤석열 탄핵 바람을 거세게 몰아쳐갈 것이고 반드시 끌어내리고 새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 했습니다. 험난한 용산에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젖힐 국민주권당 후보 구산화와 함께 저 역시도 온 힘을 다해 함께 싸울 것이고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 땅의 당당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도 특히 용산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만이 전쟁을 막고 민생 안정과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윤석열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감사합니다. 탄핵하자!